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홍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홍진영 씨가 진짜 네.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어요. 뒤집어 네. 놓으셨다. 홍진영 씨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우리 뮤지션 중에 한 분 아닙니까? 아, 예. 네,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에 또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네. 고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가끔 고민을 하고 방송을 대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좋은 생각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진영 씨 집을 다 안다고. 예, 눈 감고도 진영 씨 쇼파가 어디 있는지 식탁이 어디 있는지 다 찾을 정도로. 쿠션이 어떻게 생겼는 거지 아시더라고요. 더 많이 보여주세요. 네. 아니,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진영 씨가 그래도 우리 네. 여러분들에게 흥 하면 또 홍진영이잖아요. 네, 네. 흥을 좀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요. 좋아요. 글쎄요, 사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같은 것도 약간 EDM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네. 신나게 네. 했는데 네. 사실 공연은 박수와 한 소리가 가장 크면은 가수도 신나고 관객분도 그렇죠. 굉장히 신나요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서 3초 동안 소리 질러! 와! 역시. 네. 사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큰 함성 소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계단식 창법이 뭐예요? 계단식 창법. 그게 뭐예요? 네. 모르는 척 해볼게요. 그게 뭐예요? 그게 뭐죠? 계단식 창법? 몰라요. 제가 가르쳐 주신다고 들었는데 아는 네. 걸로? 사실 그거를 네. 약 30초 동안 소리 질러도 좀 바꿔봤거든요. 그게 계단식 창법이었을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진영 씨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우리 또 재밌게 즐기면 좋겠고요. 그럼 찾아가는 레츠 DMZ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다음 곡 진영 씨가 흥겹게 소개해 주시죠. 네, 다음 곡은 네. 제가 다섯 손가락 중에 지금 앞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손가락이에요. 설마. 어떤 곡이요? 요 곡은 요 부분만 맞추시면 돼요. 어떻게 하죠? 엄지 쳐!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쉽네요. 나 나쁜 남자는 탓을 하지 마. 굉장히 좋습니다. 하나 더! 따르릉.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. 남자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. 라고 한번 가볼게요. 우리 남자분들 먼저 따르릉. 우리 오빠들 다 어디 갔어요? 자, 오빠들 한 번만 더 따르릉. 예. 질 수 없죠. 우리 여자 동생들, 언니 동생들. 따르릉. 요 정도만 맞춰주면 신나게 마무리해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. 더위 조심하시고,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공연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전 마지막 곡,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